요즘 홍콩 딤섬집에서 부드러운 바베큐 찐빵 겉에 달달한 소보로 코팅이 된 차슈바오번이 단짠단짠 러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 에어프라이어용으로도 나온 차슈바오를 보면 동글동글한 번 형태지만 사실 원래는 터진 찐빵처럼 못생긴 만두 모양의 원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차슈바오에 들어가는 오묘한 맛의 고기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오늘은 홍콩식 딤섬 만두 차슈바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차슈바오번의 인기 덕분에 동그란 찐빵 형태의 차슈바오가 익숙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홍콩 본지에서 먹는 차슈바오는 입구가 터져 소가 살짝 보이는 얼핏 보면 잘못 찐 못난이 찐빵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차슈바오란 자고로 윗부분이 갈라지고 터져 있어야 제맛이라고들 합니다. 오히려 터지지 않은 차슈바오는 불량품이라고 할 정도예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중국 역사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3세기 무렵 진나라 때 하증이란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증은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겼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자였는지 매 한 끼 식사에 만냥을 쓰면서도 늘 젓가락 댈 만한 음식이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렉스 끝판왕인 하증은 만두를 먹을 때 윗부분이 열십자로 갈라져 있지 않으면 먹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게 아니라 진나라 역사서인 진서 하증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증이 먹었던 만두, 즉 밀가루를 잘 발효시켜 부풀려 찐 포자만두는 윗부분이 갈라져 만두수가 살짝 보여야 최고였단 소리죠. 차슈바오가 늘 터져 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로 맛있게 쪘다는 걸 보여주는 것 외에도 시각적인 효과를 살려 미각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목화가 솜꽃을 터뜨린 것처럼 차슈바오를 한 송이 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진정한 기술이라는 거죠. 사실 이건 단순히 딤섬 만두 요리사의 미적 감수성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역시 나름의 배경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딤섬은 원래 상인들이 차를 마시며 상담을 하거나 부자들이 담소를 나누며 먹었던 요리였습니다. 딤섬의 본래 의미는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목적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부자와 상인들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먹던 음식이니 맛도 좋고 보기도 좋아야 했어요. 그래야 접대하는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거래도 성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차슈바오를 솜꽃이 꽃망울을 터뜨린 것처럼 풍성하고 먹음직스럽게 쪄낸 거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색적이고 감칠맛 나는 차슈바오의 속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슈바오에는 베이컨이나 바베큐 향이 나는 차슈라는 돼지고기가 들어갑니다. 차슈는 중국 표준어인 차셔를 광둥어로 읽은 단어예요. 광둥어 발음으로는 차슈라고 읽는데요. 이 차슈는 갈고리에 돼지고기를 덩어리째 끼워 매달아 숯불화로나 불피운 항아리에 걸어놓고 바베큐나 훈제 베이컨을 만들듯이 구워낸 고기 요리입니다. 차슈바오를 먹을 때 범상찮은 불맛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셈이죠. 차슈는 중국 남부, 특히 광둥 지방에서 발달한 요리인데 그 유래에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이징 가오야라고 하죠. 베이징 오리구이처럼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발달한 요리법이 광둥으로 전해져 중국 특유의 바베큐 요리인 차슈로 발달했다는 설이고 또 하나는 남태평양의 돼지고기 요리법이 동남아를 거쳐 광둥으로 전해졌다는 설입니다.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중남미 카리브해의 원주민이 바나나 잎 등을 이용해 돼지고기가 타지 않도록 간접적인 방식으로 천천히 굽는 요리법이 미국으로 전해져 바베큐로 발전한 것과 비슷합니다. 어디에서 기원했든 간에 광둥 사람들은 차슈에 꽤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둥 지역 부모님들은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너 낳는 것보다 차슈 만드는 게 훨씬 낫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만두소로 차슈를 째째아리만큼 적게 넣는 이유도 예전에는 차슈가 나름 만들기 까다롭고 귀한 음식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차슈바오는 역사가 오랜 음식 같지만 광둥성에 대중적으로 널리 퍼진 건 1920년대 이후라고 합니다. 중국이 한참 외세의 침략과 내란에 시달릴 때 광저우의 한 식당에서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 매일 특정 시간에 싼 값으로 차슈바오를 팔아 이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면서 유명세를 탔다고 해요. 여기서도 차슈바오에 대한 광둥 사람들의 애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는 단짠단짠 끝판왕인 차슈바오 번으로까지 진화한 바베큐 딤섬 만두 차슈바오.
생각만 해도 벌써 군침이 고이네요.